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정말 작은 목동이었던 소년이 한 나라의 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인도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이룩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죠. 다윗은 자기 인생을 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인생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크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까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을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여러분 인생이 정말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높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높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 네, 오늘 34절 말씀을 보시죠.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크게 하실 때 차원 높은 사람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고 또 실제로 이게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만드셔서 우리를 크게 하십니다. 먼저 시선의 변화가 없으면 큰 사람이 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할까요?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 어떻게 높은 곳에 다니게 해요? 나의 발을 뭐요? 암사슴 같게 하시며,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의 발이 어떻게 암사슴 발같이 되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높은 곳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암사슴처럼, 험산 줄령을 펄쩍펄쩍 뛰어넘는 암사슴 발처럼 강인한 다리로 높은 곳을 다니게 만들었을까요? 다윗은 지금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하실 때, 차원 높게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그걸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사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대적자가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이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니까. 그의 나라에서 어떻게든지 피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죽일 기회가 있어도 못 죽여요. 그래서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서 끝까지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온 나라의 군사를 풀고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니까 다윗은 뭐 숨을 구석이 별로 없죠. 갑자기 나타나는 군사들 앞에서 뭐 이 허파가 터질 정도로 막 쉼 없이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렇게 뭐 평지와 계곡과 광야와 높은 산들을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다 보니까 이 다리가요 어마어마하게 강해진 거예요. 사슴처럼 강한 그런 다리를 지니게 된 거죠. 다윗은 마을 평지에 사람들 속에 숨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밀고를 하니까 자꾸 사울 왕에게 상 받으려고 고발하니까 광야로 도망다니죠. 광야로 다니면은 거기는 또 군사들이 쫙 풀어져서 추격하죠. 그래서 군사들도 추격하기 힘든 높은 산악지대로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악지대에서 높이 이렇게 피해 다니다 보면 군사들이 또 거기까지 쫓아오고 높은 곳에서 나라 전체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요. 적진이 어디서 지금 오고 있는지도 다 보게 되고 갑자기 그의 시야가 높은 곳에서 전체를 바라보는 아주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거기까지도 군사들이 추적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할 데가 없어요. 너무나 험악한 곳에서 하나님이라는 반석 밑에 숨는 길밖에 없고 하나님이 자기의 요새가 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32절과
3절에 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결국은 인생 살다 보니까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고 하나님 품으로 안기는 길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의 차원이 영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사건으로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놀랍게도 다윗은 아주 높은 차원에서 일반 세상 사람들이 땅 밑에서 서로 뭐 권력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렇게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이럴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전체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그 모든 것에서 차원이 달라지는 높은 사슴 같은 그런 어떤 시각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윗의 이러한 그 차원 높은 삶에는 자기가 피할 수 없이 궁지에 몰리는 상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스스로 내가 돌을 닦고 노력을 해갖고 그렇게 차원이 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돌을 닦고 또 지혜를 구하고 연구를 해서 갑자기 내 차원이 달라질 거라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바가지만한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밖에 안 돼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를 추격하고 힘들고 괴롭히는 사건이나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소망이 점점 끊어지는 걸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극단적인 고난과 시련들을 겪는 사람들은요, 일반인들과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요. 폭이 달라요. 높이가 달라요. 굉장히 깊이 있는 통찰력과 영성을 지니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게 그를 이끌어주신 것을 경험하게 됐던 거죠. 칠레에서 럭비 경기가 있었는데 프랑스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이제 실려나가게 돼요. 그리고 트레이너가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 카메라가 이렇게 아픈 다리 쪽으로 부상당한 쪽으로 하다가 신발을 비추게 되는데 그 신발에 하박국 3장 19절이 이게 검정색 사인펜으로 써져 있고 그 옆에 예수님은 나의 길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럭비 선수는 지금 자신의 가치관과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주 현실적인 말씀에 대한 적용인 거예요. 근데 그 하박국 3장 19절이 뭐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운동선수에게는 럭비선수에게는 정말 사슴처럼 강한 다리와 또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전체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면서 운동장을 달렸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딛는 그 길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열심히 달렸던 거예요. 근데 실상 이 하박국서의 이 내용을 쓴 하박국 선지자는 이 글을 쓸 때 전쟁의 위협을 겪고 있었습니다. 적이 어마어마한 수로 추격해오는 것 때문에 공포에 아주 질려 있었던 사람이에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낙심해 있던 사람인데 그렇게 쫓겨다니다 보니까 뭐 외양간에 소도 없고 논밭에 식물도 없고 아무 소유도 없고 세상에는 이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형편이 된 거예요. 그럴 때 그가 궁지에 몰리고 몰려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세상에 가진 권력이나 돈이나 뭐 사람이나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그분이 내 삶을 끌어올려서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에서요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재앙이나 또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어려움과 역경들이 사실은 나를 크게 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의 차원을 높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지금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계속 궁전 물리고 갈 데가 없어서 산꼭대기로 피해도 거기까지 추격하고 결국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절박한 심정이 이른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차원이 다르게 차원을 바꾸는 인생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아 하나님은 나를 사슴의 발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나를 크게 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하실 때는 높은 곳으로 차원만 높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강한 용사로 만드신 하나님. 한번 따라해보세요. 강한 용사로 만드신 하나님. 저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할 때는 그 안에 강인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크고 강함이 없으면요, 큰만큼 부서지고 무너지는 게 심하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큰 사람이다 할 때는 강함이 내포되어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5절에 있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을 얼마나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는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팔로 뭐를 당긴다고요? 놋활을 당기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 활 쏴봤어요? 그 대나무 이렇게 반쪽해가지고 이렇게 활을 만들어서 쏴봤죠. 아 여러분 세대는 안 쏴봤나? 고무줄 묶어갖고 핑핑 잘나가죠. 근데 제가 국궁을 배웠거든요. 근데 활 쏘는 게 그렇게 힘드는 건지 몰랐어요 제가. 국궁을 쏠 때는요 이렇게 화살을 잡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줄을 이렇게 잡지를 못해요. 왜냐면 너무 이 줄이 팽팽해가지고 이 손가락이 아파서 당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엄지에다가 깍지라는 걸 껴요. 골무같이 생긴 건데 이거 쇠뿔로 만드는 거예요. 소의 뿔 같은 걸로. 근데 그걸 여기다 딱 끼워가지고 이 줄을 이렇게 잡고 섣불로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잡아야 돼요. 완전히 엄지손가락 꽉 잡지 않으면 당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전력을 향해서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 국궁이 나무로 만들었거나 중간에 뿔이 있거나 그러거든요. 뿔로 만들거든요. 나무나 뿔로 만든 활도 이게 당기는데 손이 후들후들 떨리고 온몸이 힘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당기는 활은 뭐예요? 놋활이에요. 놋활. 그러면 얼마나 이게 당기기 힘들겠어요. 그런데 내 손이 놋활을 당기도다라고 나오죠.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의 온몸은요 강철 같은 근육으로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이 노두활이 휠 정도로 당길 정도로 폼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은 브루델의 활 쏘는 헤라클레스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작품 알죠? 브루델은 로댕의 제자죠. 로댕에서 15년이나 조수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로댕, 브루델, 그 다음에 마뉴얼, 이 세 사람이 20세기 초에 조각을 부흥시킨 사람이거든요. 그 전 20세기에는 어떻게 해요? 르네상스 이후부터 회화가 주로 이루었는데 이 세 사람이 갑자기 이제 조각의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죠. 근데 이 브루델이 그 인체의 강인함과 조화와 아름다움을 그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대상으로 활 쏘는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걸 보고서 조각을 했는데 왜 활을 쏘는 사람을 선택했을까 몰랐는데 제가 활을 배워보니까 이유를 알겠어요. 온몸의 근육이 다 동원이 되지 않으면 활이 당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 그림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저 그림의 실제 모델이 있어요. 파리고라는 브루델의 친구예요. 근데 이 사람은 스포츠맨이면서도 기병대장이었어요. 온몸이 근육으로 묻힌 사람인데 머리 스타일은 이제 고대 로마 형식으로 바꿨고 히라 형식으로 바꿨지만 그 몸매는 그대로 그 사람을 조각해 놨겠죠. 그럼 여러분 이 활 쏘는 헤라클레스를 보면은 활을 쏘기 위해서 왼발을 그 바위에다가 얹고 이 오른발로 온몸을 받치고 전력을 당해서 당기거든요. 거기에 모든 근육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팽팽함과 역동성이
가장 강렬하게 드러나고 그 괴물새가 지금 보이지도 않지만 벌써 맞아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강렬한 이미지죠. 그만큼 활을 당긴다는 게 강함인데 다윗은 헤라클레스의 이 활보다도 더 강인한 노도활을 당긴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강인하냐고요? 얼마나 강하게 만들었냐? 그러면 다윗의 팔을 그렇게 강하게 만드는 비결은 뭘까요? 35절 앞에 보면요, 어떻게 만드신지 알게 돼요. 한번 잠깐 보시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여러분,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 내가 피하고 싶어도 쫓아오는 적이 있고요, 싸우러 몰리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을 해요. 직장에 나는 일하러 가는데 싸우려고 기다리는 인간들이 있다니까. 그죠? 나는 가정에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데 싸우려고 기다리는 식구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교회도요, 은혜 받으러 왔는데 싸우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이끌어서 싸우게 하신다는 그런 인생에 너무나 많은 가슴 아픈 시련들이 있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왜 이렇게 강한 팔을 지니게 됐는가? 내 손을 이끌어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도화를 당기도다. 이 표현을 잘 보면요, 다윗은요, 안 싸우면 죽게 될 상황에 몰리는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출생, 태생이 뭔가 좀 문제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죽기를 바랐는지 아니면 멀리 좀 떨어뜨리고 싶어가지고 양떼를 지키라고 광야로 보냈어요. 근데 그 광야에는 사자와 곰들이 득실거리는 곳이에요. 근데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가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사자에게 물리지 않고 곰에게 죽임당하지 않으려고 곰과 사자를 싸우는 방법을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접에서 싸우면 백발백중 죽어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사자와 곰을 이기기 위해서 돌팔매질을 연습을 하죠. 그래서 긴 줄에다가 그 끝에다 이제 가죽 같은 걸 놓고 이 주먹만한 돌 같은 걸 거기다가 그 물맷돌을 그 연습을 하는 거죠. 줄을 빙글빙글 돌려가고 탁 놓는 순간에 날아가서 명중시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곰과 사자가 움직이잖아요. 막 달려올 때 그걸 휘둘려서 맞춰야 돼요. 만약에 빗나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물려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 살려고요, 얼마나 많이 돌렸겠어요? 얼마나 많이 물맷돌 했겠어요? 근데 물맷돌은요, 우리가 말하는 공깃돌, 새총 이런 것이 아니에요. 주먹만한 돌이에요, 주먹만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 아마 사자와 곰을 잡기 위해서요, 수천, 수만, 수억을 던졌을지도 몰라요. 어마어마한 연습을 한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아시냐면, 골리앗 만났을 때 돌을 몇 개 가지고 가요? 몇 개 가져가요? 몰라요? 5개를 골라가죠. 5개를 골라가는데 저 같았으면 절대 5개 안 가져갑니다. 한 리어카를 갖고 가지, 트럭을 동원하든지. 오지마! 오지마! 막 던져야지. 그냥 이 중에 하나는 맞겠지 하고 막 던져야지. 근데 딱 5개만 골라가는 건 뭘 의미해요? 지금 저 정도 인간이면 5개면 충분하겠다, 이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냐면요, 그 5개를 선택한 것 속에는 수만 수억 개를 연습한 힘이 묻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엘라 골짜기를 가서 그, 정말 엘라 골짜기는 흰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많이 물이 말랐는데 돌멩이가요, 지금 수천 년 된 돌멩이들이겠죠. 근데 주먹만한 돌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물맷돌이 뭔지 알겠어요. 근데 돌이 완전 차돌이에요. 굉장히 무겁고 단단해요. 버석버석한 뭐 돌이 아니에요. 석회암도 아니고 황화암도 아니에요. 완전 차돌이에요. 제가 보면서 이게 들어보니까 이거 하여튼 나도 죽을 것 같아.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근데 그걸로요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걸 휘둘러서 사자와 곰을 쓰러뜨리고 기절해 있는 사자와 곰에게 달려가서 입을 찢어서 죽이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겉은 소년인데요, 온몸이 근육으로, 강철 같은 근육으로요, 완전히 단련되는 거예요. 다리는 사슴 같고 팔은 강철 같은 근력이 키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강인해지는 건 어떻게 되냐면요, 사지로 몰리는 것 같은 끊임없는 대적자들을 만나서 그 극복하려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부둥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근력이 키워지고요, 강인한 사람이 돼요. 제 우리 교회 이제 후배 중에 목사가 돼서 미국에서 목회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성품이 되게 온화하고 매일 나한테 형 그러고 따라다녔던 동생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얼마나 사람이 부드럽고 착한지, 아, 이래서 목회를 하겠나 할 정도로 착하고 아주 점잖은 친구예요. 그리고 1년 후에 한국에 방문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 좀 하라고 새벽기도 설교 부탁을 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막 불이 품어 나오는 거예요. 막 눈이 번쩍번쩍하고 목소리가 힘이 있고 그 막 힘에 내가 압도를 당했어요. 제가 저런 애가 아닌데 왜 그러냐고 설교 끝나고 너 뭔 일이 있었니? 그랬더니 1년 동안 교환해서 안 쫓겨나려고 엄청 싸웠대요. 그냥 막 피나는 전쟁이었대요. 그래서 다 그냥 몰아냈대요. 여러분, 대적자가 많으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강인해져요. 영적인 근력이 어마어마하게 세졌어요. 막 제가 이렇게 압도당할 만큼 커졌어요. 여러분, 주위에 평소에 원하고 얌전한 것 같아도 시련 몇 번 당하면 사람의 눈빛이 달라진다니까요.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을 바뀐다니까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보면요, 얼마나 강한 정신력으로 바뀌었냐면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잖아요. 목동으로서 일하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갖고 다윗 데리고 올 때까지, 막내 데리고 올 때까지 안 간다, 먹지도 않는다 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데려와서 왕으로 기름 붓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때가 40세예요. 40살이에요. 그런데 10대 때 왕으로 기름 부어요. 뭐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아니 그냥 40살에 왕위에 즉위할 때 기름 부으면 되지. 왜 10대 때 이미 기름을 부었냐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다윗으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려고 그래요. 자, 골리앗을 만났을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이제 먹을 거 갖다 주러 갔는데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군대를 모독해요. 다른 소년 같으면 어휴 무서워 그러고 저는 이제 왕과 장군들이 해결하겠지 기도해야겠다 아니면 저것도 못 해결하냐 하고 흉보거나 돌아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다윗은요 골리앗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은 미래가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요. 그러니까 왕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일로 보는 거예요. 내 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할 일 받지 못한 놈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다니, 내가 가서 저는 목을 베리라 하고 나가요. 골리앗과 싸우게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기름 부어가지고 남의 일이 아니고 자기의 일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강한 정신력을 가졌냐고요. 왕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정신의 근력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왕의 자세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사울왕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았고 그 어린 나이에 왕궁에서 지내면서 왕의 그 의무와 책임과 태도들을 배우게 되죠. 그런데 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는 말 때문에 이 사울 왕이 시기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왕궁에서 창을 몇 번씩이나 던지고 그 왕 최고의 백전 노장이죠. 뭐 그 왕 앞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인 걸 알게 돼요. 악귀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의 모습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다윗 소년이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손으로 연주를 하면서 악령을 쫓아내버려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요, 이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 어둠의 영을 접하면서 그 어둠의 영을 쫓아낼 수 있는 아주 강한 영적인 팔을 지니게 되는 거죠. 전부 다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그런 대적자들로 인해서 다윗은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강한 용사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직장에 가든지 어디에서든지 또 여러분 뭐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든지 여러분을 계속 공격하고 괴롭히는 면이 있죠.
그것이 여러분을 사실은 굉장히 강인한 사람으로, 유약하지 않은 사람으로, 세상에 감당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일을 할 사람, 앞으로 더 큰 대적을, 영적인 어마어마한 싸움, 전투에서 이기게 할 사람은요, 인생에 이 대적자들이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육체도 강해지고요, 정신도 아주 그냥 강인한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준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대적을 만나면, 여러분 막 공격과 괴롭히는 사람 만나면, 아, 하나님께서 또 스파링 파트너 하나 보내주셨구나, 내가 저 정도는 이겨야 내가 그 정도는 이제 강해질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덤벼 그러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야만 하냐고 괴로워하지만 말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내 손을 이끌어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 노화를 내 팔을 당기게 나를 강한 용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봐야 돼요. 그리고 더 강한 사람이 되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억울해하지도 말고요,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요, 이겨나가세요. 도전하세요. 그럴 때 노화를 당길 만큼 강인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근력이 키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하실 때요, 온유함으로 크게 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오세요. 온유함으로 크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크다 할 때 차원이 높고 생각이 높은 사람, 물론 그렇죠. 또 아주 강한 사람도 큰 사람이죠. 그런데 진짜 큰 거는요, 온유함이 큰 사람이에요. 포용력이 큰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큰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 내용이 오늘 36절,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이 내 구원의 방패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만히 보니까 원수들이 공격하고 많은 일이 있는데 결국 내 힘으로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된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실망할 때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만히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너무 온유해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너무나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크게 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내 행위대로 갚으시고 내게 성질을 내시고 나를 진멸하셨으면 오늘의 큰 다윗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많은 실수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 온유함으로 대해주셨는데, 그걸 여러 번 겪다 보니까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몸으로 체득하게 되고 내 성품이 온유하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용서와 온유함을 경험하다 보면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성군이 아니에요. 원래 인품이 차분하고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외모는 붉고 아름다웠다, 다윗의 얼굴은 늘 붉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기질이요, 왜 얼굴이 붉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뽀송뽀송해서 붉은 게 아니고 이 성질이 붉같아갖고 얼굴이 늘 이렇게 붉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 얼굴이 붉은가요? 성질이 더럽다는 증거겠죠. 조명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숨을 잘 못 쉬어서 그런 건지,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은 하세요. 어쨌든 저는 성질이 좀 있나 봐요. 얼굴이 붉어지는 거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성질이 그 다혈질이었냐면요, 광야에 숨어 있었잖아요, 내 소년 때. 그랬더니 세상의 불량배들이 다 다윗의 똘마니들이 됐어요. 다윗과 함께 이제 숨어 지내요. 그런데 다윗 숨어 있는 광야에 나발이라는 부자의 목장이 있어요. 근데 자꾸 떼강도가 나타나는데 다윗과 그 친구들이 그 떼강도를 쫓아줘서 보호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나발의 목장에 이제 양털 깎는, 이제 예를 들면 곡식을 키운다면 이제 추수하는 날이 되면은 온 마을 사람들이 와서 다 양털을 깎고 이제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기도 또 뭐 포도도 주도 뭐 떡도 나눠 먹으면서 잔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친구들을 보내서, 자, 우리에게 조금 먹을 것 좀 보내주십시오, 어차피 잔치하고 남는 음식 좀 보내달라고 보냈는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함부로 다윗을 저주한 거예요. 근본을 모르는 인간을 내가 왜 도와주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 말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의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데 뭐라고 맹세를 하냐면 나발과 그에 속한 모든 남자들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겠다. 만약에 내가 나발에게 속한 남자 중에 한 명이라도 살리면 하나님이 내게 다윗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지금 뭐예요? 떠갖고 뭐 포도주 안 준다고 다 죽여버리겠대. 다윗이 이 지금 제정신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여러분 불같은 성격인 거예요. 인자함이나 온유함이 전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울가의 원수가 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하죠. 어떻게 저주해요? 막 흙을 던지면서 돌멩이를 던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고통스럽고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그 다윗에게 막 저주를 퍼부어대는데 다윗이 뭐라 그러죠? 다른 사람들이 가서 죽이겠다고 하니까 놔둬라.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했다.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사울 왕과 사람들이 오직하겠냐. 어때요? 너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온유함이 다윗으로요 크게 했어요. 그래서 37절에 자기의 발걸음을 어떻게 넓게 하셨다고 그래요. 쫀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범한 사람, 폭이 큰 사람, 운신이 폭이 그냥 넓은 사람 바뀐 거예요. 웬만큼 자기를 괴롭히게 못되게 그런 사람 다 품고 가는 거예요. 그냥 왜요? 하나님이 자기 같은 못난 인간을 온유함으로 대해주신 경험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고 가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나를 크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어때요? 5년 전, 10년 전, 사춘기 때 소년, 소녀였을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이게 온유함이 커졌어요? 아니요, 여전히 깍쟁이에요? 여전히 나랑 다른 사람 못 견디고 그래요? 아직 덜 환난을 당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걸 많이 경험하면요 이제 보폭이 넓어지게 돼요. 다 품고하게 되어 있어요.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보니까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막 올라온 그 우리 대학부 애들 뭐 앞에 율동하고 찬양하고 막 이런 애들 보면요 앞에서는 야 찬양 이런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온 이야기 들어보면요 막 누가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갑자기 안 나오고 오고 막 난리예요. 근데 저는 그걸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또 대학부 때 그 임원들이 아 그렇게 앞에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갈등이 심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 25년, 30년 팍싹 삭고 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지고요 부드러워졌는지 몰라요. 사람이 많이 커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온유함으로 대해주셔가지고 크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필치라는 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필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시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그는 우리 작은 눈으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큰 글자를 쓰신다. 우리는 단편적인 획만을 보고 메마른 희망과 죽음과 삶, 끝없는 전쟁과 쓸데없는 투쟁으로 엮어지는 그 모든 비밀을 헤아리려 한다. 그러나 우리 눈엔 잘 안 보여도 보다 크고 밝은 눈으로 보면 그의 선명한 글자들을 보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요 한 획, 두 획 이런 걸 보면서요 이게 무슨 의미도 없는 고난과 시련이 왜 내 마음에 상처를 그어대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높은 곳에서 다시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글자들인 거예요. 내 인생에 수많은 피할 수 없는 사울 같은 고통을 주는 사람들, 많은 공격하는 대적들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차원을 쑥 끌어올리시거나 내 인생 전체를 아주 강한 사람으로 강하게 만드시거나 또는 그런 시련을 많이 겪으면서 고통과 아픔이 많았지만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의 실패도 아픔도 거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온유함을 닮은 사람으로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고 왜 내게 이러한 고통이 있고 이런 원수가 있고 이런 상처들이 있냐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 획을 그을 때는 아픔인 것 같고 상처인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메시지, 글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련을 겪을 때 한순간순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특히 압살롬의 반란 같은 이런 경우에는 절망적이었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꼭 잊지 않아야 될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머무르지 마세요. 그 순간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순간순간이 모여서, 점이 모여서 선이 되는 거예요. 그 선들이 모여서 나중에 도형이 되고 입체가 되고 삶이 되고 영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다윗은 나중에 깨달은 거죠. 미드라시라는 유대인 율법 교육하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 있는데요. 그 교육서에 보면은 이런 예화가 있어요. 이 다윗이 어느 날 세공장이를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너가 아주 훌륭한 반지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글귀를 좀 새겨서 나에게 갖고 와라. 근데 그 글귀는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을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글귀만 읽으면 겸손해지게, 내가 너무나 절망하고 고통스러워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그 글귀만 읽으면 내가 용기가 생기는 그런 글귀를 적어오라고. 이 세공하는 사람이 최고의 반지를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막상 글귀를 적으려고 하니까 뭐를 적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거기다 무슨 글귀를 적을래요? 뭐 좋은 글귀 있을까요? 그거 읽으면 교만하지도 않고 그거 읽으면 좌절하지도 않은 용기가 생기는 그런 글귀가 뭐가 있을까요? 망각이 최상이다 뭐 이래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생각해보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누구를 찾아가면 돼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찾아가요. 솔로몬 왕자님을 찾아가서, 사실은 왕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 글귀를 세우라는데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했더니 솔로몬 왕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시련을 겪기도 하고 또 한없이 교만해질 만한 좋은 일을 겪기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나를 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높게 하고 강하게 하고 넓게 하려고, 온유하게 하려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셨고 그런 일을 겪게 하셨고 그런 거지, 나를 무너뜨리려고 포기하려고 그런 일을 겪게 하신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나중에 간음하고 살인하고 나서 감히 누구를 함부로 정죄할 수 있겠어요? 다 품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의 깊이를 경험하고 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모든 시련 속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요 다윗이 고백한 이 말을 생각해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 말은 내가 훌륭하게 돼도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잠깐 나를 크게 하신 거예요. 금방 지나갈 거예요. 또 너무나 실수하고 절망적이고 좌절할 때에도 뭐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실 거니까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주관하실 거예요.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게 하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포기 안 해요. 자,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요 유대 관원들에게 체포당해서 고통을 겪으시죠. 로마 군병들에 넘겨져서요 그냥 극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채찍질을 하면서 골고다 언덕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몰아갑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 위에 가장 높은 십자가에
벌거벗겨 이제 나무에 매달려서 모든 사람이 저주하고 조롱하는 그런 비참한 사형수로 죽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놀랍게 그 가장 저주받은 높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다 이루었다.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제물로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는 차원 높은 생각으로 영적인 수준으로 이 모든 육적인 사건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실제로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의 과업을 이루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강하신지 세상 사람들이 왕으로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데도 십자가를 향한 의지를 굽히지 않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정신력이 너무 강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한 길을 제자들도 그의 가족들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강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온유하신 분이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침뱉고 따귀를 때리고 너나 구원하라고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 품고 가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많은 대적을 만나고 고통을 겪어도 예수님만큼 힘들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큰 버림받는 처절한 상황에서도 다 이루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은 시련과 역경이 와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차원 높은 민족으로, 정말 정신력이 강한 민족으로, 창의적인 민족으로, 그리고 다른 고난당한 민족들을 이해할 수 있는 세계를 품 민족으로 사용하시려고 고난과 역경들이 우리 역사에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요, 다시 도전하세요. 지금 아픈 거 순간적인 일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고백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처럼 높은 곳에 다니게 하고 내 팔을 노트화를 당기게 하시고 나를 온유함으로 크게 하시는 것을 믿고 오늘 다시 도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결단히 기도하십시오. 다윗이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지금은 원망스럽고 지금은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날이 올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다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상처들이 그어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수많은 글자들일 수 있어요. 메시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안이 열린 사람, 차원 높은 삶을 살기는 원하지만 내 노력으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함께 높은 곳으로 도망다니시게 하지만 그렇게 차원 높게 만드실 거예요. 때로는 수많은 싸워야 되는 대적이 있지만 그것이 내 노화를 당기도록 나를 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내 옹졸한 심령을 다윗처럼 넓게 만들어주시려고 그 많은 시련 속에서도 실수 속에서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대해주신 거죠.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크게 하실 줄로 믿고 용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현실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강함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의 억울함 때문에 미래의 온유함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다윗처럼 용감히 행하게 하셔서 결국은 승리자, 강한 용사, 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 도전하기를 원하고 다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 삶의 현실이 발디딜 곳이 없이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신세인 것 같아도, 남들 곳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 우리를 높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은혜를 믿고 나를 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위에 한국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